안녕하세요. 랜선 책방 1호 책방입니다. 저는 북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왜 정치적 극우 세력이 되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책을 엮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섯 권다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중요하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소개를 좀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한 다섯 권의 인문학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상진 교수의 첫 책인데요. 최근에 이제 세대게임이라는 책으로 좀 화제가 됐는데, 2014년경에 냈던 책이고, 그 당대에 이제 한창 음모론 같은 것들 많이 대두되던 때에, 사회학자로서 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다뤘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종교적인 시대에 쓰였던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그런 신정론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신정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음모론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음모론에 관한 좀 다양한 입장들, 그리고 음모론을 분석했던 다양한 또 학자들의 의견을 쭉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음모론에 관한 좀 깊은 논의를 풀어나간 책이기 때문에 출간된 지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입니다.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건우 교수의 책인데요. 부제가 학병 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우익 세력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인물들, 특히 학병 세대의 인물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유영무, 함석헌, 김재준, 장준하, 김준엽, 김수환, 조지훈, 김수영,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익 세력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판을 설계한 인물들을 다루는데, 지금 현재 우익 세력과 얼마나 그런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알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김교신, 뭐 무교회주의 운동이라든지 뭐 함석헌, 김재준, 유영무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지금 이제 우익 입장을 펼쳐나가는 세력들과 또 어떤 부분에서 뿌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알수 있는 그런 대목에서 저는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또이 책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흑역사, 12가지 주제로 보는 한국 개신교 스캔들이고요. 소장 역사학자 강성호님의 첫 책이고, 한국 개신교는 폭력과 주류 문화를 어떻게 내재화했나, 실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개독교 탄생의 역사. 굉장히 좀 스크랩적인 자료에 충실한 좌우의 정치적인 입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도로서 좀 자료에 듣는 거에서 한국 개신교가 근대 역사에서 잘못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사참배 자발성도 있겠고요. 침략전쟁을 지지하게 된 배경도 있고, 서북청년회라고 굉장히 좀 끔찍했던 테러단체도 이제 사실 기독교회의 청년회였고요. 부정선거에 협력한 맥락도 있고, 군부독재 시절에 정권에 굴복했던 기독교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좀 무례한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굉장히 흥미롭고 탄탄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교학서적인데요. 한국 개신교의 타자 인식이라는 책입니다. 이진구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책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타자 인식에 대해서 좀 실증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연구를 한 책이에요. 개신교의 주요 타자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기독교적 타자는 이제 천주교고요. 종교적 타자는 타종교, 세속적 타자는 주로 사회주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타자 진영에 대해서 누가 참 기독교인인가,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가, 무엇이 참 세계관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극단적인,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하는 흑백 논리로서의 세계관으로서 타자 인식을 해왔다는 실증과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개신교의 핵심 교리 하면 사실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이 타자, 이웃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근거를 가지고 볼수 있는 뭔가 좀 연구서 같은 책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 책이에요. 앞선 네 권은 국내 저자의 책이었고, 해외 저자의 책한 권, 신학책을 한 권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인데요. 부제를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정치신학의 한계와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가 쓴 책인데요. 제임스 헌터는 문화전쟁 혹은 복음주의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를 연구한 사회학자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미국의 개신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의 분석이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나 문화, 또 변혁의 분석과도 굉장히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세 부류를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그리고 신제세례파, 이 세 가지 진영으로 나눠서 이 세 가지 진영의 문화 참여 혹은 정치 참여에 대한 내적인 논리, 주장들, 실제로 참여했던 모습들, 현상들, 그리고 결과값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연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목조목 파헤치면서 결국 이 세 진영 모두 다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혹은 기독교적인 정치 참여에 실패했다고 뼈때리고 좀 사이다 발언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만큼 문화란 무엇이고 문화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회학적으로 깊이 바라본 책도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또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이렇게 다섯 권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이 다섯 권을 종합해서 용도사 피셜로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로 교회 내부의 입장과 또 정부, 또 방역당국의 입장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는데요. 좀 더 거시적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단순히 지금 약간 언론에 나오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대체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극우 정치 세력에 선동되고 이렇게 동원되는 맥락으로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역사인식 면에서 한국 개신교는 1990년대 이제 더 이상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런 양적인 성장이 멈춘 이후에 굉장히 좀 중산층화가 되고 대형교회들이 계속해서 좀 프랜차이즈화 되고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방식의 교회를 양산시키는 거, 교회를 지속시키는 방식의 논리들이 좀 전국적으로 좀 퍼지면서 거기에서는 어떤 타자라든지 이 사회의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서로 조율하거나 혹은 긴장하거나 대화하는 방식의 근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의 교회로서 어떤 종교기관으로서 작동하기보다는 좀 동떨어진 혹은 약간 섬으로 고립하면서 혹은 다른 모든 세상 문화를 마치 심판당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례하게 좀 독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온 맥락이 지금 현재 이 한국 개신교가 처한 이런 상황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수주의 혹은 우파 당연히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할 수 있지만 진짜 우파, 진짜 보수주의 근현대 사회의 보수와 우파를 설계했던 이런 역사적인 뿌리와도 좀 단절돼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초기에 좀 온건했던 복음주의적인 선교를 받고 이제 부흥한 이 한국 사회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성찰과 토착화, 좀 깊은 이 한국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인 변화 혹은 성화의 역할을 많이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좀 급작스럽게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윗세대에 대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 청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그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분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축복에 대한 논리 혹은 방임 혹은 성찰하지 않는 정치적인 과잉성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한국 개신교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원인을 좀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책 소개해드리면서 제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 함께 앞으로 다양한 인문 교양 책으로 함께 이 시민사회 안에서 어떻게 종교가 특히나 또 기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또 만나요. 안녕.